우리나라에는 공짜에 대한 다양한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공짜 좋아해서 이득 본 사람은 없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 속담들은 공짜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른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가 없는 공짜는 없는 것일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 꼭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공짜이면서 부족한 문화유산 지식도 채워줄 좋은 소식.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시작한 문화유산 도서 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더 가까워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된 정부 사업입니다. 그럼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검색 사이트에서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검색, 참여 소식 카테고리에서 문화유산 도서 신청 탭을 눌러 네이버 로그인 혹은 카카오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원하는 도서를 신청 혹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유적 발굴, 문화재 복원, 유형 문화재 등 500여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발행 도서는 3만 7천여 권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모든 책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물 보급이 가능한 도서, PDF로 보급이 가능한 도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물 보급이 가능한 도서는 한 개 책당 100여 권 정도이며 선착순 보급으로 재고가 소진되면 실물 보급이 끝나게 되니 늦지 않게 원하는 책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는 한 아이디당 신청 가능한 권수는 총 10권이며 PDF는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의 재단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도서의 무료 보급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고 문화유산 도서를 활용한 멀티미디어북과 오디오북을 제작 및 보급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문화유산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성 있는 도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사진 자료가 많은 도서들은 가격도 비싼데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간한 기록 자료나 전시된 사진 자료들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니 너무 좋은 사업이네요. 물가가 오른 요즘 배달비도 5,000원인 시대. 우리의 문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지식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